아, 네, 반갑습니다. 조병장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영상이 올라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해서 제가 다른 영상을 좀 제작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에서 이제 찍을 때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저의 장비들인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 개 장비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장비인데, 조비라는 회사에서 나온, 보이시죠? 조비에서 나온 스마트폰 클립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 5S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생겼다가 벌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자유롭게, 네, 탄력이 생각보다 있어서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은, 네,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튼튼하게 홀딩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어딘가에 꽂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 보이시는 이 구멍이 카메라 규격이에요. 카메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DSLR이라든가 일반 카메라에 달려있는 규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 카메라 산발이라고 하죠. 삼각대 스탠드에다가 꽂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자매품으로 사실 수 있는 게요 트라이포드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죠. 여기도 같은 규격, 카메라 규격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잠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책상에 놓고 동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시는 각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촬영을 이제 책상 위에 놓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갖고 다니실 때는 빼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핸디에 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낮은 각도에서밖에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높은 각도에서 찍을 때 산발이를 항상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산발이에서 나오지 않는 더 높은 각도에서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건데, 이 제품은 이제 줌에서 나온 붐 마이크 스탠드 용 홀더예요. 이게 이제 같은 회사는 아닌데 서로 호환이 될수 있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규격이고요. 이것도 역시 카메라 규격입니다. 그 줌이라는 회사는 원래 그 소형 모바일 레코더 녹음기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이게 이렇게 그줌 밑에 구멍에 꽂아지면서 일반적인 마이크 스탠드에 꽂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멍에 장착을 하면 역시 굉장히 튼튼하게 홀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아니죠. 스마트폰을 꽂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이크 스탠드에다가 장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마이크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껴서 원하시는 각도로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규격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DSLR을 꽂으시면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일반적인 카메라 스탠드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럼 치시는 분이 헤드샷 머리에서 찍는 거를 원하신다면, 네, 또 시도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은 이제 고릴라팟이라는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역시 카메라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네, 잘안 껴지네요. 원래 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동전으로 잠가줘야 됩니다. 그럼 꽉 잠기게 돼요. 이렇게 해서 원하신 또 카메라를 이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삼각대처럼 낮은 각도에서 세워 놓으시던가, 아니면은 원하시는 곳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꽉 물어 가지고, 네, 문어발처럼 원하는 각도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좀 특이하게 보시면은
밑에 그 다리 부분에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자석이 강력 자석이에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원하는 그 쇠붙이에다가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석이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좀더큰 전문가용 사이즈인데요. 네. 키가 커서 화면 각도를 좀 바꿔야겠네요. 좀 전문가 용사 사이즈인데 이 정도 크기에서 나오는 힘은 그 DSLR 정도도 받쳐줄 정도의 힘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역시 제가 이 스마트폰 클립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어댑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은 제가 찍을 때 주로 바닥에서 위로 찍어야 될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거 역시 다리가 이렇게 굴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거의 설치가 가능한 녀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조비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 제품만 줌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 관광 렌즈입니다. 스마트폰용 관광 렌즈인데요. 지금 캡이 씌워져 있어요. 네, 앞에 캡을 빼고 조금 가까이 가겠습니다. 앞에 캡을 이렇게 그리고 뒤에 캡도 빼고요. 이렇게 되면은 네, 카메라를 한번 켜볼게요. 이제 이쪽 카메라에다 딱 들어오게 맞춰주시. 네, 장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에 굴곡이 생기는 게 보이실 겁니다. 관광 렌즈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실제로 더 확대되어진 부분이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까이 찍었을 때는. 근데 멀리 찍었을 때 되게 시원하고 넓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빼볼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네, 지금 차이가 났죠. 꽤 많이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아이폰하고는 호환이 조금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카메라고 여기 조그만 이 점이 이게 마이크예요. 근데 렌즈를 착용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를 가려버리는 거죠. 소리가 안 들어와요, 거의.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볼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해결을 한게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지금 제가 커팅을 좀 해놨어요. 이 고무가 이쪽으로 좀 열려 있는 거죠. 제가 잘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맞춰서 장착을 하면 밑에 구멍이 좀 뚫려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 그렇게 좀 개조를 해봤고요. 근데 보통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 전면 카메라죠. 네, 여기 지금 카메라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전면 카메라. 네, 지금 보이시죠? 아이고. 네, 전면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되게 넓게 이렇게 나옵니다. 좀 각도를 위로 올려갔네요. 더워서 제가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방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가 제 생각에는 이 전면 카메라에 장착을 했을 때 마이크가 아마 이 아래쪽 내지는 뒤쪽으로 마이크가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립을 빼게 되면 차이가 네,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서 좀 넓게 화면을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고 할수 있는 제품들을 좀몇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딴 사람 있어? 이거 복장 안 했나 보다. 아니 근데 아까 해왔는데? 은지야 너 이거 아까 해왔지? 남편의 노래를.